안녕하십니까. 바다와 물을 통한 사람의 심상을 표현하는 작가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작품에 들어가서 파랑은 바람에 의해 생성된 파도와 그 여파로 만들어진 너울을 의미합니다. 저의 작업 속 이러한 물결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경과 변화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 속의 물고기는 사유하는 자아를 나타냅니다. 이 자아는 물을 통해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갑니다. 작품은 자아가 자신만의 해석을 통해 세상을 재창조하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세상에 대한 인식이 주체의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파도와 노을을 통해 고난이 흘러가리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으면서 이는 현재의 어려움들이 결국 지나가며 파도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의 작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로는 닭죽, 한지, 백토, 분채 등과 같은 한국의 전통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이 재료들은 물의 흐름과 파도의 입체적인 질감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겹겹이 중첩되면서 물결과 파도의 형태를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형상들이 시각적인 흥미를 더하기도 합니다. 작업에 있어 이러한 우연성과 의도성을 결합하여 물과 파도의 형태를 표현합니다. 파도의 움직임과 물결의 형태는 정교하게 그려지면서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지닙니다. 파란색의 다양한 음영은 물의 깊이와 감정의 다양한 층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과 동시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시각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들을 사용하여 물결과 파도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면서 이를 통해 관람자들과 함께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속에서 성찰과 위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